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% 넘게 뛰었습니다. 점점 더 장을 볼 엄두가 안 나는 분위기인데 특히 달걀은 벌써 몇 달째 금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진정될 것이란 정부 설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첫 소식 장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마트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. 최대 관심사는 가격 할인입니다. 혹시 또 세일을 하나 하고 지금 나와봤습니다. 우리는 80이 넘은 사람들이라 뭐 있는 돈 그냥 하니까 많이 부담되죠, 사실은.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깜짝 놀라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. 가격은 많이 올랐고 집에서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.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달걀이 55%나 올랐고 마늘도 49%, 또 주식인 쌀도 14%나 가격이 올랐습니다. 특히 1년 전 5,000원 안팎이던 달걀 30개 한 판 가격은 7,0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. 애초 달걀값이 오른 건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조류 인플루엔자 AI 탓이었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도 진단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. AI 발생 여파와 수요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부는 당초 올 2분기에 달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예측도 빗나가 가격 안정 시점을 언급하기도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. 식재료비가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외식 물가도 2.3% 올랐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경유와 휘발유 등 기름값은 20%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.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.